단테, 이번에는 누굴 베어버리면 되는 거야? 카론, 이쪽이 동쪽일까요? 서쪽일까요? 카론은 두 가지 방향만 알아. 메피의 앞쪽과 뒤쪽. 지금까지 방향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기사를 했대요? 카론, 그러니까요. 해가 뜨는 쪽이... 꼬맹이, 너도 저기 끼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무례한 소리! 난 어린이가 아니라네! 꼬맹이는 더더욱 아니고! 딱히 어린 편도 아니야. 일단 칼을 쥘 수 있으면 전쟁에 참전부터 시키는 둥지도 있었으니까. 아주 없는 일은 아니었지. 관리자 양반, 전쟁에 대해 궁금한 게 많나 봐. 그런 자세를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야, 관리자 양반. 오히려 좋은 자세 아닐까? 상관의 귀감 아닐까 싶은데.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모를 수 있을 때 모르는 게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. 일단 알게 되면 다시는 모를 수 없게 될 테니까. 아니요, 방금 저쪽에서 우회전을 했어야죠. 괜찮아요, 카론. 조금만 더 가서 꺾어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. 아, 기사의 삶은 고단해. 뭐, 지금 더 급한 건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아는 것 같네. 그렇지, 관리자 양반? 옥신각신은 그쯤 해라. 전방에 다시 적이다. 친구들을 버스에 쳐놓다니, 미친 새끼들! 제정신이야? 가만 안 둔다. 버스만 가지려고 했는데 너네도 전부 죽인다! 베르, 연료들이 시끄러워. 카론, 두 명 이상 시끄러우면 어지러워. 걱정할 필요 없다, 카론. 이제부터 조용해질 테니. 정원, 하차. 머리통을 박살내주라. 결과요. 명령대로 처리했습니다. 죄를 새겨주겠소.
사랑 부탁해요. 머리통을 박살내주마. 두렵진 않네요. 처리했습니다. 지도를 보자고요. 카론, 딴청 피우면 안 된다니까요. 정확히는 저희들만을 위한 버스라고 해야겠네요. 그게 그 뜻 아니냐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. 그 정도는 째깍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. 파우스트는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요. 예상한 만큼 걸려서 만들었을 뿐이에요. 파우스트는 천재예요. 도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죠. 어이, 그렇게 뛰어나시다면 저 앞에 가서 길부터 찾아주지 그래. 아까부터 저것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잖아. 파우스트는 오지랖쟁이가 아니에요. 묻는 것에는 대답하지만 묻지도 않은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. 그리고 인간이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 골똘한 고민을 하는 건 가장 즐거운 일이랍니다. 파우스트는 산통을 깨고 싶지 않네요. 뭘 골똘히 고민을 해봤어야 공감을 하죠. 나랑 마음이 꽤 맞는 것 같네, 관리자 양반. 관리자님 덕분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.